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지은송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동원 이사님 굉장히 지금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예고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였고요. 또 중국 상무부가 지금 내용이 나온 게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한 게 유감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보복 조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 이제 거의 미사일과 대포를 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이 참 차갑네요. 글쎄요. 이미 시장의 반응은 이걸 대비했던 것 같고요. 어저께 3%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던 부분을 놓고 보면 반응이 이미 됐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지금 이게 어느 외국계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10월 달이 돼도 협상 타결이 안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랬나요? 또 그런 안 좋은 예, 소리를. 뭐 흔히 말하는 외국계 그분이군요. 늘 그분이 네, 늘 말하는. 말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까라고 했던 그분이군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할 겁니다. 예, 근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타결이 늦춰지기보다는 제가 볼땐 상반기 안에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결국은 지적 재산권, 즉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수 있는 부분, 그죠? 기술 부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토픽 자체가 IT. IT 성장과 가치를 동시에 가지다 이 부분인데, 그죠?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보고 빨리 시장 개방해라. 그리고 우리 가서 이제 시장 점유율 좀 잡아먹을 거야.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딱 찍어놔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잘 하겠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꼭 굳이 법으로 해야 되냐? 규제로 하면 안 되냐? 행정으로 하는 게안 되냐?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누가 뭘더 많이 먹겠다 이거죠, 사실. 예,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부분이고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관세 25%를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때리게 되면 트럼프 내년에 당선 못 됩니다. 그쵸. 예, 간단합니다. 왜냐? 25% 관세를 3,250억 달러에 때리게 되면 이건 바로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상승률이 0.5% 그냥 바로 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미국도 고점을 찍고 하강 국면이 시작됐는데 여기다 대놓고 이것까지 가버리면 결국 경제 성장률이 0.5% 줄어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쓸 카드는 다쓴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0.3% 하락합니다. 수출 조금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양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막 풀어야 돼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할수 있는 게,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정부가. 근데 이제 미국은 쉽지가 않죠. 연준이 금리를 뭐, 트럼프가 내려주세요, 주세요 해도 안 내리는데, 내리겠습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불리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협상을 타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10월 달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이미 경기는 꺾일 대선이 될 거죠. 때, 대선 투표를 할때 이미 경기가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당선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고, 시진핑은 뭐 계속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중간쯤 만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이제 협상 타결이 될 텐데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안고서 시장이 계속하면은 그에 따른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둬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타결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투자할 때 마음의 문을 좀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IT, 이제 미국 IT 업종의 투자 성장과 가치를 동시에 가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얼마 전에 인텔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우려감이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또 주가 변동성을 많이 좀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좀 저는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 게 트럼프가 일요일 날 딱 얘기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텔이 가이던스를 또 이상한 시기에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도모했고 우리의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 있으면서 타이밍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박살을 엄청, 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좀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만약에 정말 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없어도 되는 산업이다. 자, 그러면 이 하락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형이고 이 4차 산업혁명과 특히 클라우드, 그죠?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폭의 회복이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IT 업종, 특히 반도체 관련 쪽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의 내용이 중요한데 인텔은 지금 약간 좀 회사 차원의 문제점, 즉 7나노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술에 문제가 생기면서 AMD가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텔을 쇼트를 때리고 AMD를 롱을 갔으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지난 1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질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가 안 된다, 뭐 AI가 안 된다,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텔 주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추이를 통해서 우리 미국 IT 업종의 영향이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작년에 하락을 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또 장이 빠지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역 관세가 때리는 것 관련해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못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정적인 금리 추세,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를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금리 시대가 이어질 경우, 낮은 금리 시대가 이어질 경우, 2% 중반 수준의 금리가 계속될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특히 IT 업종,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해서 나스닥 시장의 매력도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시장 매력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일어났을 때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 성장주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저의 전제 조건은 타결이 조만간 일어난다. 조만간이라는 것은 상반기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심천시장과 나스닥시장을 사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근데 심천시장을 사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냐? 승자 독식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서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나스닥 100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나스닥 100과 나스닥 전체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나스닥만 놓고 보면 25% 그리고 나스닥 100을 놓고 보면 37%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나스닥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죠. 네. 그렇지만 그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심천시장이 십몇 프로 빠지는데 나스닥은 2%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빠져주면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투자 임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 IT ETF 저희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관련된 ETF의 매력도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ETF 매력도
듣기 바로 전에 네. 인텔 부분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이게 이 인텔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하락했고 네, 네. 그죠? 이번 주가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그쵸.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 어저께입니다. 인텔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1년까지 7나노 칩 출시를 장담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넘어갈 거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늦어도 2021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회복 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AI나 클라우드 쪽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IT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들을 보면 미국의 IT의 대표적인 ETF 종목인 IYW 그죠? 그리고 또 RYT 정말 노래를 부르는 두 종목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률이 거의 100% 수준까지도 나온다라는 게 네.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이 두 개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스카이, 그죠? 클라우드 관련된, 그 다음에 썩스, 반도체, 그죠? 두 개 다 또 거의 80%대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디멘탈적인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좋은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저희가 ETF를 점검해 봤다면 각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윤석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종목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인텔 얘기했을 때 저희가 잠깐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AMD부터 좀 볼까요? 네, AMD에서 앞에 나왔던 얘기처럼 네. 그 7나노 제품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텔은 21년 출시를 장담했지만 네. AMD는 벌써 올해 성공적으로 7나노 제품을 출시를 해서 관련 수요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차트를 봐도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실적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조금 떨어졌지만 이제 20년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랑 이게 굉장히 크게 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실적 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이 조금 감소폭이 있었지만 그 주목할 점이 총 이익률이 이제 4분기 연속으로 계속 이제 그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고 있는 그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AMD 첫 번째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기업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굉장히 익숙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볼까요? 네, 엔비디아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좋지 않다는 소리가 많았었죠. 그 이유가 이제 GPU 쪽에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가 시장이 침체가 됐고 또 이제 게임 쪽에서도 GPU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고사양 게임들이 출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GPU 재고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악재들은 이미 엔비디아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제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거의 20%씩 10%대씩 주가 크게 이미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일이 남았다고 저희가 보는 게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런 GPU 관련 수요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향후에 이제 사력을 걸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게이밍 이쪽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구글에 모여서 봐야죠. 알파벳. 네, 네. 알파벳도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알파벳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조금 성장세가 둔화가 돼서 이번 실적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알파벳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광고 수익이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크게 성장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이커머스 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제 새로 모색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부분. 이제 알파벳의 자율주행인 웨이모가 지금 자율주행에서 거의 전 세계 1위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모는 이제 그 자율주행 상용화를 넘어서 수익화 시기도 굉장히 앞당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파벳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종목 가운데 또 이 종목 빠지면 섭섭합니다. 애플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애플도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데 네. 애플은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앞선 종목들처럼 뭐 굉장한 큰 성장성, 성장주라기보다 이제 점점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정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했고 네. 아이폰 매출은
이제 조금 부진하지만 그 외에 이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에어팟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또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저평가되는 국면이 좀 지속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애플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콘텐츠 쪽으로 또 약간 네. 시장 방향을 돌리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IT주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시장 상황도 사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유 이사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측이 손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하다가 갑자기 안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확정이 되는 것을 바랄 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를 올리기보다는 관세를 내리고 협상이 타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다시 큰 폭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쵸. 누가 이걸 다 잡아먹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양쪽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워런 버핏까지 동참을 하는 모습입니다. 워런 버핏은 IT 업종을 투자를 잘 안 하죠. 그쵸. 10년 내내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요즘에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는 거죠. 예, 애플 사셨고 이제 얼마 전에는 아마존도 사십니다. 애플은 전형적으로 IT 업종 중에서 캐시카우 같은 종목이고 현금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가치 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마존은 배당보다는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에 대한 투자를 이제 워런 버핏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네. 우리가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종을 받을 때 꼭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산업의 영역과 그 시장은 더 확대가 됩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흔들리고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지은송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